하는데 이 양동이를 이용하래요. 근데 봐봐,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30일에 5승이 있는데 3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놨다 칠게요. 이거 어떻게 전개하냐면 여기서 30을 만들어내요. 그 다음에 전개를 하는 거야. 전개하면 5C형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5C1에 30 하나 나올 거고요. 5C에 30 제곱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5C5에 30에 5승 나오겠죠. 30으로 나눴다는 거는 30으로 얼마큼 묶이냐는 거잖아요. 여기부터 끝까지 30을 다 묶이잖아요. 그럼 30에다가 뭐시기 몫이 있다라랑 나오겠죠. 30으로 못 묶인 이놈이 나머진 건 거야. 몇인 건 거야? 1을 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야. 이항등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. 그럼 뭐야? x 플러스 1의 4승이 이렇게 전개됐을 때 나올 수 있어야 돼요. 그게 나오려면은 이거를 두 항으로 찢을 때 x 플러스 1을 만들어냈어야 돼. 그럼 x 플러스 2의 5승 우리는 뭐라고 보자는 거냐면 두 개 중에 한 항은 x 플러스 1을 담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럼 뭐야? x 플러스 1이랑 뭘 더하면 x 플러스 2가 되는데? 1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. 이거를 이항등에 보는 거야. 두 항이 이거 전체랑 이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이해가서? 그럼 전개해볼게요. 얘는 OC0 하나 나올 거고 여기 있는 1을 그러니까 저기 R을 X 플러스 1이랑 맞춰볼게. 그다음 OC1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OC2에다가 X 플러스 1에 제곱될 거고 OC3에다가 X 플러스 1에 3승될 거고 OC4에다가 X 플러스 1에 4승될 거고 마지막으로 X 플러스 1에 5승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지금 X 플러스 1에 4승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거는 여기부터 하는 X 플러스 1에 4승이 지금 둘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럼 얘네 중에는 몫을 담당할 거고요. X 플러스 1에 4승에다가 이 몫이 지금 몫이 4에다가 뭐 예쁘게 뭐 다 일일이 써보자면은 없죠. 그 다음에 OC5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가 몫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 이게 없는 이것들이 전부 다 나눠진 건 거야. 이거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OC양이 몇이에요? 1이고요. 얘 몇이야? 5에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. 얘는 몇이죠? 10이죠. 10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. 얘는 몇이에요? 그치, 10이죠. X 플러스 1의 3승 이렇게 되는 건 거네. 이 전개식에서 개수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. 이거 뭐 우리 전개 못 시키는 게 있어요? 자, A0 그냥 구해볼게. A0는 3승의 개수니까 누구야? 10이고요. A1은 지금 2창의 개수죠. 2창이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이렇게 나와요. 여기서 2창의 개수 몇이야? 10이죠, 10. 최고차니까. 여기서는 10에다가 이 중간에 지금 몇이에요? 3하고 x 제곱이 나오는 거잖아. 그럼 몇이 나오는 거야? 30이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A2 같은 경우는 1창이죠. 1창 첫 번째 누구야? 5. 그 다음에 여기서 1창 찾으라고 하면은 여기서 2x 발생하잖아. 2x. 2x랑 10 곱하니까 20 될 거고 여기서 1창은 그 3x죠. 3x. 4x랑 10 곱하니까 몇이 되는 거예요? 30 이렇게 될 거고 A3 같은 경우는 상수항인데 상수항 첫 번째 1이고요. 5 하나 있고요. 여기서 10 있고요. 여기서 10이 있는 거고